해서 한번 사와본 우엉차, 편의점 우엉차고요. 이거를 GS25에서는 1 플러스 1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병인데 한 병만 꺼내왔어요, 제가. 한 병만 꺼내왔고, 이게 뭐 블로거들 사이에서 뭐 다이어트 차로 되게 뭐좀 화제가 되고 있는 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증명을 해보고자. 아, 물론 저는 다이어트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시는 데 주력으로 할 거예요. 맛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찍어 놓고. 아, 이게 블로거 출신들은 항상 이래. 그러니까 블로거 출신의 BJ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 우엉차 만난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마셔보는 거라 흔들고. 소주병 딸때 이제 나는데. 첫 잔. 첫 먹으면 좀. 이거 누르면 안 되겠다. 아니, 제가 이제 우엉은 계속 주면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볶은 우엉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우리 가끔 뭐 볶음 요리에 그 우엉 그막그 어슷세기 해가지고 막그 간장 양념 해가지고 막 볶잖아요. 그 볶음밥 할 때도 우엉 넣고 뭐그 김밥 할 때도 그 우엉 넣잖아. 약간 그때 정도는 볶고 뭐 우엉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 야채밥을 이런 거다. 근데 우엉을 제가 직접 다듬어 본 적은 없고, 우엉차는 되게 처음 마셔봐요. 우엉 맛 그대로 그 느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저는 일단 우엉을 그 요리해서 먹는 거를 평소에 뭐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우엉차에 대해선 좀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 칠론티 뭐 그런 거 우엉왕왕왕 우엉왕왕왕 발음 비슷하네. 막 왕왕왕왕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효과음. 내가 이런 거왜 하고 있지? 뭐 웃음거리 하나 만들어내려고. 제가 이제 원래 한 3시가 좀 넘어가면 약간 드립거리들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방송 컨셉을 좀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요 불을 끄고 약간 뭐 그런 마녀사냥틱한 그런 방송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금방 마시겠다, 이거. 이 광동에서 되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옥수수 시험차. 뭐 이런 거. 아, 오늘은 안 보셨다고요? 아, 그날은 제가 그 노트북 그 세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그 제가 화면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거의 집에 오자마자 씻고 나서 바로 방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눈이 좀 힘이 풀려가지고 많이 감겨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좀 힘이 풀려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너무 막 집중하다 보면 내 눈에 힘 풀려가지고, 아, 오늘은 제가 부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밤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집에 도착한 시각이 4시였어요. 대전에 다녀오느라 대전 다녀오는데 그 서대전역에서 1시 30분에 무궁화열차를 탔어요. 그 광주발 용산행. 그래서
영등포역 도착이 한 3시 좀 넘었고, 운 좋게 제가 영등포역을 도착했을 때 올빼미 버스가 신도림역을 통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탈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그 올빼미 버스 한번 놓치면 한 4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운 좋게 바로 쭉 딜레이 없이 배에서 4시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무궁화 제일 막차를 타면요, 서울에 딱 도착하면 대중교통 첫 차가 출발할 때예요. 차고지를. 그래서 4시들은 그러니까 버스들이 4시에 차고지를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택시들의 그 심야할증이 딱 4시간밖에 안 해요. 0시부터 4시. 4시면 심야할증이 풀려. 어우, 모기가 날아다니네. 잡을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왔고요. 근데 저 어저께도 그래도 방송했거든요. 대전 갔다 왔다고. 방송을 하기는 했어. 좀 이제 늦게 시작을 한 거죠. 오. 제가 원래 이 차를 타서 마실 때 대체로 단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왕은 굳이 뭐단거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차들 있으면 뭐 설탕, 시럽 막 이런 거 찾아요, 저. 몰라, 너무 그런 슈가에 물들어 있는. 어쩌면 제가 백종원 씨보다 더 당도를 높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백종원 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 백종원 씨가 슈가 보이긴 하지만 사실 백종원 씨의 요리는 물론 건강을 안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백종원 씨는 그런 싼 재료로 좀 사람들의 입맛을 좀 당기게 할수 있는 그런 천연조미료? 막 그런 걸 쓰는 거죠. 설탕. 설탕이 그렇게 크게 해가 되는 화학조미료는 아니잖아요. 설탕은. 근데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유독 그 설탕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조미에.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백종원 씨 입맛에 많은 사람들이 맞잖아요. 아무래도 초딩 입맛. 그 초딩 입맛 있잖아. 단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요리 중에 제일 고난도 요리는 카레인데, 카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달게는 못하잖아요. 달게는 못하지만, 아까 그, 밤원드 벌꿀? 뭐 관리향? 밤원드 카레가 조금 그런 계열이에요. 그런 밤원드 카레가 그런 계열이어가지고, 뭐, 카레를 하면서 뭐 사과를 썰어 넣는다든지, 그 썰어 넣어도 되긴 해요. 과일을 근데 썰어 넣을 때, 근데 과일은 좀 물러 터질 수가 그래서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몇 칼로리인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좀 아쉽긴 한데, 뭐, 헛개수가 0칼로리잖아요. 뭐, 이것도 0칼로리라 믿어야지. 어쩌겠어. 그리고 화장실 좀 자주 가져가. 그러니까 이런 뭐 헛개수 뭐 우엉차 이런 거는 마시면 이제 뭐 배설 현상을 좀뭐 촉진시켜서 좀 그렇게 뭐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방송하면서 마다 마시겠지만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끊을게요.